안녕하세요. 안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니터 요원으로 변신해서 출발 마케돈 1부부터 11시에 있는 이슈앤 뷰까지 방송 출연하는 종목,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 모두 다 세어봤습니다. 눈이 좀 빨갛죠, 여러분? 빨간 눈 보이시나요? 세어봤더니 종목만도 50개더라고요. 매일 쏟아지는 이 오전만도 50개 중에 종목 하나 선택하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종목 선택과 집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네. 추천되는 종목이 많더라고요. 아, 네, 많습니다. 전문가도 많고 아나운서도 많고 방송국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안신 앵커가 사랑을 받고 제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만큼 진솔한 방송으로 확실히 여러분들께 뭔가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방송을 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고요. 거기에 맞게끔 안신 앵커와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으로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호칭을 임팩터 전문가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저희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로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피로감을 네. 느끼더라고요. 탄력도 둔화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음봉이 크게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탄력이 상당히 좀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 고가 권역이 올라오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외국인이었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이 포인트에서 상승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이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좀 다시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 자체를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관 투자자가 돼줘야 되는데 현재 기관도 상당 부분 수급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단발적인 상승, 재료에 의한 상승, 그리고 소형주에 의한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랄까 이제 추격 매수라든지 뇌동 매매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는 결국에 단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 내지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지를 하시면서 좀 더 순환 매장세에 의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에 미리 좀 더 선정을 하셔서 들어가 있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주식시장에서 바이 할지 아니면 마이 매수로 들어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료에 의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전문가들은 선침해할 종목들 저희에게 안겨줬을까요? 더블체크해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블체크 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 M4, S4, W4, T4 등등 경제방송 추천가 종목들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사야 될지 사면 안 될지 판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금요일에는 네.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을까? 또 4.19날 추천을 했단 말이죠. 코콤, 동방, 한섬, 레고캠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여기에서 뭐 금요일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 코콤이거든요. 코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CCTV나 도어 락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차트가 정말 예뻐요. 연초 대비 23% 올랐던데 부담감 네. 가지고 뭐 있을 자리일 것 같기도 한데 더 갈 수 있을지. 예, 예, 그렇죠. 뭐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소개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스마트 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사물인터넷의 일종의 뭐랄까 한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가면 집안에서 뭐 엘리베이터를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지금 누군가가 우리 집에 좋은 집은 그렇죠. 등록된 차량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요즘 아파트들은 근데 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 이제 시스템 자체를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하고 거기에 뭐
우리가 불도 조절을 하죠. 뭐 불 켰다 껐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그 역할하는 것을 이제 코콤이라고 합니다. 뭐 이 업체 말고도 이제 에스넷 같은 업체도 똑같은 업체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업체들 자체가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해서 아파트 착공 물량이라고 하는 그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쏟아져야겠죠. 그러면 민간 공급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초연결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5G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콤이라는 종목군이 뜨는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첫 번째 착공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바로 5G 같은 경우에 정식 서비스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코콤이라는 종목이 순환매로 상승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지난해 뭐 9월 수준까지 계속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까지 이어지는데 네,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코콤이라는 종목군의 차트고 똑같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동종업종 에스넷이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더 올랐어요, 근데. 네, 근데 이게 더 낫죠? 네. 아까 그거는 2등, 요건 1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에스넷 코코홈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 에스넷보다 반등폭은 조금 적었거든요. 그러면 그 반등폭이 왜 적냐를 우리가 먼저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2014년에 큰 이런 것들 우리가 트리거라고 했죠. 트리거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상으로는 약 250%가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봤던 SNS 같은 경우 고가권역의 큰 거래량을 터지고 난 다음에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깊은 만큼 반등이 나왔다면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 자리 자체가 지지권역을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7,000원대를 기점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주봉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7,000원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앞에서 꾸준하게 이런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지지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올리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7,100원, 7,000원대가 상당한 지지 권역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랐던 이 부분, 자, 이 7,000원대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딱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근데 기관이 나갔네요? 들어온 건 아니죠. 예. 그러면 그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개인들이 매수를 했겠죠. 개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양봉을 형성시켰다는 것은 이 내부자에 대한 거래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고 결국엔 이 자리 자체가 지지권력으로 꾸준히 저는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추세적으로는 추세 상승으로 진입을 했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가격에 진입한다면 손절가는 하단에 7,100원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용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 분할 매수 전략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희 투자 의견은 함께 동상 이몽 대신에 또 의견 일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따끈따끈한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4개의 종목 저희가 발굴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비덴트 있고요. 아우레퍼시픽, 네. 풍국주정, 노바렉스까지 있습니다. 네. 뭐부터 해볼까요? 비덴트 한번 해볼까요? 비덴트. 비덴트 네. 암호화폐 관련주죠. 저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네. 암호화폐 뭐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추천 대신에 왜 관련주를 또 추천을 하는 이거 심리가 뭐예요? 전문가들? 뭐 선물 투자 이런 거 같은 건가? 아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직접적인 그러니까요. 연관 있는 거 하지. 아니 주식 전문가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전문가 하시지. 왜 주식 전문가인데 이거를 가지고... 자, 뭐 그것은 이제 본인의 호불호기 때문에 아, 호불호? 네네, 뭐 우리 또 안신 앵커도 저 말고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암호화폐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 너무 잘 알아. 자, 일단은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 앞서서 우리 안신 앵커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지금 이 비덴트 말고도 뭐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앞서서 2주 전에 한 번씩 들썩들썩 끓였다, 그죠? 그러면서 그때 고가 권역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는 뭐 리플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비덴트를 봐도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뭐 아신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상이몽 나왔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투자할 바에는 저는 비덴트가 낫다고 봅니다. 왜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까지도 지금 시장에서에 대해서 한번 임팩트를 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조금 부진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자, 비덴트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모멘텀, 네. 뭐 예전만큼 큰 시세 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역사적인 고점, 네, 3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왜요? 우리 기술 투자 자체가 이제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1등 종목, 2등 종목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기술 투자 자체가 암호화폐 관련 나올 때마다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요 종목을 우리가 앞서서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 자리가 제가 저항이라고 했죠. 그 자리가 3,800원대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비덴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 앞에서 들어 올렸던 요 봉 보이시죠? 요 봉 자체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힘 자체가 안 쏠리면서 그냥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어때요? 상당한 고가 권역 한 번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지만, 이 자리 자체가 앞에 물량에 대해서 트리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는 보셔야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가 자체를 이탈을 했거든요, 지금. 세상에. 그러면 네.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자, 일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자리를 잡았더니 6,320원대 보이시죠? 요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지지되는지 여부를 한번 더 보시고, 만약에 저라면 지금 관망했다가 요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더 파동적으로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튀어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좀 더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지금은 오히려 이 자리에 대한 이탈 여부와 그리고 고가 권역의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 자리 7,000원대에 대해서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 사든지 아니면 여기에 6,320원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신 전략,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동상이몽 주셨고요. 그래도 굳이 담고 싶으시다면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전에서 또 한 추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했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네. 풍국주정, 이런 걸 한번 같이 봐야겠죠. 풍국주정이요? 네.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인싸 아시니까, 인사이더, 핫한 사람들, 뭐 트렌드 잘 쫓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는 약간 인싸에서 비껴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소차 네. 요즘 핫한가요? 어제 뭐 핫했잖아요. 잠깐 반당할 수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 같고. 네. 아우 참. 우리 안신 앵커님 인사가 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예, 그거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인사이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셔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은 풍국주정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일단은 금요일장 그리고 오늘장까지 일단 수소차가 상당한 반등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저가 권역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주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처럼 말 그대로 이제 주정 관련주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맥주나 소주를 만들 때 그에 대한 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정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수소에너지 사업을 주목해서 이 종목군이 앞에서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수소 충전소가 먼저냐 아니면 수소차가 먼저냐, 근데 정부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충전소. 그렇죠. 충전소에 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충전소요? 네, 예. 그래서 충전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충전소를 많이 늘리면 결국에는 수소차가 많이 다닐 것이다라는 이런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해서 그 부분을 똑같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수소라는 생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원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은 수소차 부품주가 아니라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담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 라이트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풍국주정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풍국주정 볼게요. 자 지금 풍국주정 자체가 앞에서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28,650원까지 베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눌림목 권역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는데 지금 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 나오는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 지금 앞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고 요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그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탈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나오는데 여전히 지금은 이 19,700원대가 닫혀져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도 목표가 네. 2만 원 얘기를 했어요. 얼추 비슷하게 선을 얘기를 했어요. 네네. 뭐 이거는 차트는 그냥 보면 다 보이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대신 기술적 반등이고요. 지금 여기 인위적인 하락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 19,600원, 19,500원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은 다시 한번 하락 파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수소차 충전소와는 또다시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종목군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먼저 움직이는 저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아.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서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파동이 올라왔을 때 이 상단에 있는 19,500원 자리를 거래량을 실어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번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동상 이모가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선 오히려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유일한 더블오케이 종목 코콘만이 선정이 됐네요. 주가 우상향하면서 수익 줄 수 있는 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제 3시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춘공증에 지지 마시고요. 상큼한 방송으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